안녕하세요. 네, 6시 내다육입니다. 오늘은 정말 정말 특별한 언박싱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봄이다 보니까 농장 갈 일이 진짜 많아요. 뭐 불러주시는 곳도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인연이 되어서 찾아가는 곳도 있거든요. 그중 이제 제가 이 다육이로 영상을 만들기 전부터 제가 정말 좋아하던 농장이 청주에 있는 한샘꽃 농원인데요. 여기는 정말, 네, 제가 갈 때마다 마음의 위로도 되고 힐링도 되고 뭔가 이렇게 꿈도 꾸게 만드는 그런 농장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한샘꽃 농원에 다녀와서 데리고 온 아이들 좀 언박싱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언박싱이 정말 특별한 게, 아쉽게도 여러분, 여기는 택배가 되는 농장이 아니어서 저도 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도 참좀 어려운 곳이기도 하고요. 대신에 인근에 계시는 분들 정말 뭐 도매를 크게 하시는 곳이어서 도매가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몇번 사실 가보지 못하는 곳인데 그때마다 귀하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라우를 사가지고 오는 곳이고요. 또한 가지 바로 베라 하긴스 금이에요. 정말 정말 별꽃처럼 예쁜 아이들이잖아요. 이 베라 하긴스 금이요. 정말 살수 있는 농장이 제가 볼땐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택배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키우기도 굉장히, 네, 쉽지 않은 다육이잖아요. 이렇게 밝은 색감의 다육이는 농장에서도, 예, 뭐 쉽지 않은 아이들이어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농장들 중에서는 베라긴스금을 이렇게 사기 위해서 갈수 있는 농장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쁜 포트가 군생인데요. 이거 6,000원이에요. 네,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베라긴스금 키우고 싶은데 택배로 받기에는 입장이 너무 우수수 떨어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만족할 수가 없는 다육이잖아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이거를 이제 산 거는 아닌데 워낙 이제 두 부부 사장님께서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셔가지고 이거는 초창기부터 우리 또 사장님께서 키우셨던 건데 정말 아주 특별한 네. 베라하긴스 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예쁘게 키워가지고 구독자분들 자주 보여주라고 세상에 이거를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진짜 너무 얼마나 감사했는지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롱본에다가 빨리 분갈이 해줘야 될 아이인데 마음으로는 조금 엄두가 안날 정도로 입장이 너무 잘 떨어지니까 이거 지금 플라스틱 풀분을 두개 겹쳐가지고 지금 롱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예, 여기가 이제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엔젤스핑거, 네. 키워봐야지 했었었는데 가격대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엔젤스핑거도 약간 조금씩은 좀 다른 좀 품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레드 엔젤스핑거입니다. 이렇게 지금 쌍두가 있는 아이인데 제가 이제 골랐을 때는 외두로 있는 아이도 있었고 근데 제가 요거 이제 쌍두로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6,000원에 데리고 온 건데 너무 잘 데리고 온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입장이 돌처럼 단단한지 볼 때는 진짜 여리여리해 보이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한샘꽃 농원은 뭐 다육이 종류도 워낙 많이 있지만 다 너무 예쁘고 튼튼한 아이들이 많아서. 그리고 또한 가지, 요거는 이제 로치예요. 로치라고도 부르고, 로찌라고도 부르고, 네. 요게 이제, 라우라고도 참 비슷한 느낌이고, 뭐, 샹그릴라,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페리도트. 비슷하게 생기는 아이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한데, 로치는, 또 조금은 색감이나 느낌이 좀 다른 아이죠. 요 로치는 전체적으로 조금 옐로감으로, 물이 드는 그런 아이이고요. 여기 농장은 하나하나, 일단 이거 만 원인데, 여러분, 진짜 대박이죠. 제가, 와, 이게 만 원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이렇게 부캐형으로 또 골라오지 않았겠습니까? 로치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좀 흔했던 국민 다육이이기도 한데 요즘엔 또 의외로 찾기가 좀 어려운 아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군생은 또 흔하지가 않죠. 요거 지금 만 원이면 진짜 여러분 대박 대박. 혹시라도 인근에 여기 이제 청주거든요. 계시는 분들은 저는 진짜 예,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고, 아 그리고 제가 특별히 조금 농장에 가서 찾았던 게 있었는데 이게 바닐라비스입니다. 바닐라비스가 굉장히 뽀얗게 얼굴도 뽀얘지지만 피멍이 들면서 굉장히 예쁜 색감으로 물드는 아이인데요. 제가 바닐라비스 한개 키웠어요. 한 개를 꽤 오랫동안 외두로 키우면서 목대도 정말 잘 만들어 놨는데 작년 여름에 물음에 비를 너무 많이 맞춰가지고 이 바닐라비스는 물을 싫어하는 다육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물을 줘도 되는 다육인데 진짜 잘 키우다가 물 한번 비 잘못 맞아가지고 다 물러버렸어요. 근데 이 바닐라비스는 실패하면서도 다시 키우게 되는 다육이 중에 하나인 게 일단 얼굴이 너무 예쁘지만 다져질수록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다육이거든요. 대신에 조금 몸값이 있는 아이인데 제가 요 아이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품목은 좀 아니었는데 제가 특별히 혹시 바닐라비스가 있는지 여쭤봐가지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가격에 데리고 왔는데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아직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아직 가격이 이렇게 네,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고 하셔가지고 저만 조금 네 먼저 데리고 왔습니다. 아, 요 아이들이 지금 이제 꽃대를 이렇게 물어가지고. 왜 이렇게 예뻐요? 네, 아주 그냥 방울방울 꽃망울 터뜨릴 준비하고 있습니다. 봄을 맞이해가지고 분갈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될 때인데요. 생각보다 날씨가 너무 빨리 풀어져가지고 더워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선선할 때 빨리 분갈이를 해줘야 뿌리도 내리면서 건강함을 유지하는 상태로 여름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면 차라리 그냥 풀분해서 그냥 보면서 가을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게 좋지, 이제 날씨 막 더워지는 찰나에, 분갈이는 조금, 네, 되도록이면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번 달부터 분갈이 막 시작하셔서, 예, 3월 말, 네, 4월 초까지는 어느 정도는 분갈이가 다 끝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데리고 온 아이들 빨리빨리 서둘러서 분갈이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얼굴 너무너무 깨끗하고 예쁘지요? 제가 정말 특별한 언박싱이어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여러분들도 네, 보여드리려고 네, 가지고 왔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제 농장 자주 방문하려고 노력하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좀 강의도 다니고 네, 이제 하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옆에 이렇게 좀 가깝게 지나가는 때에는 한 번씩 들렸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못 가서 많이 가려고 네, 노력을 하는데 아무튼 오늘 너무 행복한 언박싱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행복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아이들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6시 내다육 제가 행복한 만큼 여러분들도 정말 행복하게 네, 전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